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국회의원을 소개를 해야 되지만 사무국장이 대신 왔을 때는 격이 다름으로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격이 다름으로 맨 나중에 소개한 것이 맞다라고 써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지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침에 대해서 다시 실권이 없어 전체적으로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되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보험공원에서 분양하는데 사무국장이 와서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지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해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좀 살펴를 보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범 시민대책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그 범 시민단체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이 돼서 지역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이 차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지역의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인수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조금 나온 걸로 좀 지난번에 2017년도 예산심사 때 보니까 2016년도가 건강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3천만 원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7년도 예산에 범시민단체 측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 그래서 저는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그럼 시정담당관에 이번에 넘어와서 네, 올 1월 달에 넘어와서 시정담당관에 주로 이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세종역 설치하는 문제하고 논산 훈련소 설치하는 역, 또 이제 공유대 통장에 대해 또 이제 정상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4월 13일 날 예. 하신 건가요? 예, 4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제안 요구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 선거 전에 좀 선거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거리도 하고 하자 그런 목적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럼 이 회의에서 뭐 성명서를 냈다거나 뭐 의결을 해서 어디다 보내고 그러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명서 그 안건 두 가지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은 없었어요? 저 이제 그때 정책사업과장하고 우리 시정담당관실에서 이제 세종역 관련한 거하고 공주대 관련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 회장하고 사무처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러 갔었고 그 사업계획이 끝난 다음에 별도 의견으로 한 의원이 의견을 내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회의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상한 걸 발견을 해가지고 시정단원관님께서 주최하셔서 공지시 이외에 정상화 성명서를 또 같이 회의 안건을 올리셨나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 그렇게 오해를 했냐면 회의하시고 전부 이렇게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건 이제 칼라 국사가 아니고 흑백으로 국사가 되어있는데 여기 칼라 사인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그 사인자 사인하는 거하고 공지시 이후에 성명서에 사인하고 확인합니다.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아, 네. 이걸 시험담당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요.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 드렸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역이나 우리 논산 훈련소 또 공주대 충전 관련해서 회의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회의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이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한 상이라 우리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들었는데 뭐 의원 일부 의원이 거기서 제안을 해서 그 의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이 성명세를 냈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도 그런 해서 시민들 단체도 성명세를 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명당을 혹시 주도를 했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처리로 조금 이렇게 고전을 했습니다. 4월 18일에 그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를 열었는데 방청객으로도 이분들이 오십니다. 네? 이분들이 오시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1차 정회를 동시회장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해서 1차 정회를 했습니다. 1차 정회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담기도 좀 어려운데 XX 더러워서 이런 경우 처음 봤네 막 이러면서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들으셨죠? 네? 제가 방청객 퇴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고 해서 제가 퇴장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는데 퇴장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퇴장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죠. 근데 못 시켰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회의를 속회하고 나서 마지막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천액 다 통과시켰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나마 당당한 짓에 까지 모를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 사례를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시민이 또 XX 쌍시옷 비옥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을 고발하려고 여기 고발장 써놨습니다. 고발장 써놨는데 지금도 고발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중이에요. 근데 이 고발을 하면 잘못하면 시장님까지 욕볼 것 같은데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날 이 범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이 정부 그래서 동의하신 건 아니고 이 성명서를 받을 때도 이 성명서를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사인 이거 회의하실 때 범죄 드시면 이거 뭐 회의하실 때 요거 받은 사인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공제회의 성명서를 낼 테니 그 사인 첨부해도 되죠?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한 의원이 별도 의견 다른 의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의장이 해서 다른 의원이 한 사람이 그 의견을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의견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확인했어요. 본인 여기 사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번 제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몰랐고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신 분 있고 사인은 분명히 했지만 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본회의장에 와서서 오셔서 일부 시민들께서 그렇게 난동을 부르셨어요. 난동을 부르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도 이분들 중에 또 아는 분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이 오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회장님이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요. 그 중에 한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님이 어디 오셨대요. 아침에 회장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따 의회 가야 돼. 이러시더래. 의회는 뭐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장이 오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분명히 의장님 그것은 유시아님께 말씀드렸는데 분명합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한 의원이 제안을 했고
거기서 자기들이 성명서를 내기로 했고 또 그분들끼리 나중에 회기 내에 의회 방청을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어서 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게 뭐 시장님이 뭐 거기 참석하라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다는 게 어때요? 그분이 그 네, 저는 뭐 그분 얘기를 못 들어서 그냥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한두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녹음한 거 들려드려요? 녹음한 거 들려드려? 아니, 제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장님한테 들려드릴까요? 시장님한테 따져야 되나? 아니 시장님이 뭐 그런 말씀 네? 하셨겠어요. 그러면 시장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시장 저희 시장 담당한 직원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시장이 오라고 했다는 건가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땐 어떻게 여기랍니까? 뭔가 요만한 비밀에도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남창희 이장님 네?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남창희 이장님 제가 해보시면 남창이장님, 위원장입니까? 남창이장님하고 대화해봤습니다. 남창이장한테 했고 이 대책위원회들이 공주시위를 쫓아와서 다 와서 이날 성명서를 막 부슥부슥 내시고 나서 따지러 온다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니까 논란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네?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되냐. 보조금 그거 조금 받는다고.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창피하다고 그랬대요. 없는 말 얘기하겠어요? 본인들 입에서 끌려다닌다고 했답니다. 네? 시장이 오라간다고 했다고 가고 네? 오지 말라겠다고 오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겠다 하지 말고 네? 시정팀장 조관이인데 아니 앉아계세요. 끝까지 있었는데 혹시 필요한 게 거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씨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네? 지금 공산국가입니까? 사실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몰라도 그것은 제가 봐도 사실과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응? 우리 시에서 공사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아시죠? 응? 공사 제일 많이 받아가고 배찬식 의원님이 지난번 회계과 때 네, 말씀하시되 우리 시에서 공사 최고 많이 가져가십니다. 네? 중요한 단체 막 부회장 맡고 있고 회장 맡고 계세요. 네? 무지 이뻐하시나 봐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먹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와서 막 군내에서 의원한테 의장한테 네? 시발년이라고 욕하죠. 네? 고발장 써놨다가 누가 사죄했을까 봐 사죄했다는 말 나올까 봐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한테 분명히 전하십시오. 이런 분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회장이 되고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자리에 네? 회장으로 앉고 이렇습니까? 공주시에서 동사를 주고 우리 시에서 정말 응? 여기 열심히 하는 업자들도 공사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말 그대로 관변 단체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저도 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동 안 드시면 이거 써놓은 거 그대로 못해서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 간사가 있고